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3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경제에 도움될 만한 소식인데요. 성북사랑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안내입니다. 이 상품권은 총 30억 원 발행 규모로 2020년 1월 17일 발행하였고 구매 한도는 1인 매월 200만 원이며 월 50만 원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특별 할인 10%, 상시 할인 7% 혜택이 있고 가맹점 혜택은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성북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며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일자리 경제과 혹은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10주년을 맞는 성북구 대표 독서운동 성북구 한책 추천도서 접수 소식입니다. 한 해 동안 이웃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경험하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성북구 한책 추천도서는 올해로 10번째 책을 추천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및 성북구립 도서관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추후 선정 토론 회원 및 성북구 도서 제출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올해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염 엔터테인먼트의 최초 아이돌 그룹 플로어스를 소개합니다. 플로어스는 2018년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미니 앨범 플로어로 데뷔해 2019년 두 번째 앨범 얼라이브가 나왔습니다. 플로어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봄에 어울리는 두 번째 싱글 앨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과는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 We are for us. Let's go in love. 나를 빠지고 still alive. 느껴봐 여기 alive.